당신의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과 짧은 손톱을 보니 당신도 오리버짐이란 말을 알고 있고 입 밖으로 내뱉은 적도 있고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그저 창녀나 호수와의 관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창녀와의 관계 그니까 깊은 관계가 될 수 없네요. 내가 창녀인지 당신이 창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창녀라면 당신 꿈에 안길 수 있으니 좋겠죠. 누구든지 이름도 모르겠고 그냥 섹스만 하고 나온다면 될 일이고 저는 안 되나요? 이게 끝이요. 우리 둘 다 같은 생각들 하고 맨날 3분 정도의 시간이라도 거기에 계속 쫓기고 이게 바로 시간 당한다는 걸까요? 또 어쨌든 감성적이게 돼서 담배 한번 빨며 본인 인생을 정리하듯이 밤 풍경을 보거나 하죠. 더 깊은 관계는 못 되나요? 당신이 시체였다면 어디로 가지? 않을 거고 제가 발을 핥는다면 어디론가 도망가진 않을 거고 야외에선 옷 벗은 채로 어디로 가지를 못하겠죠. 내가 밤이 돼서 진짜 거실도 어둡고 밖도 어둡고 할 때 TV 보는 중이라 빛 때문에 내 몸만 밝을 때 그때도 당신은 다른 남자랑 우민을 섰겠죠. 그 남자의 얼굴도 모르고 키도 모르고 손도 모르고 다 모르겠는데 암튼 당신 일인데 왜 내가 족같지? 그래 뭐 그 사람도 지금은 또 봐요.